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다우존스 11년 만에 최대폭 상승치 5.09% 상승, 나스닥 4.4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3.51% 상승, 유럽은 미국이 등락을 좀 하다가 막판에 좀 많이 끌어당긴 경향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독일은 0.27%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체크 해봐야 될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상해 종합지수가 3.7% 가까이 전전일 하락했는데요. 그것을 거의 만회해내는 3%대 강한 반등이 나와서 일단 전일 우리나라도 같이 상승 했었고요. 자, 일단 야간 선물옵션 시장 우리나라 0.37%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시장 0.49% 다우존스 선물 상승 중, 나스닥 선물 0.52% 추가 상승 중. 어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을 매도했던 세력들이 아래꼬리 달고 양봉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공매도라 생각한다면 환매수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닥터K처럼 쫙 노리고 있다가 반등 조짐이 보이면 그때 신규 매수 들어오는 신규 매수세가 같이 동반이 되니까 급등을 하는 겁니다. 양호하고요. 자, 미국이 폭등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내지는 그 리더들이 금리 인하 내지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8일날 FED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하는 발언했고요. 적절하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예측한다 그럽니다. 시장에서는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실시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미국 시장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긴급 화상회의로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겠다. IMF 그리고 세계은행 등에서는 긴급 자금 대출도 하겠다. 자, 그러한 뉴스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관련 추경 6.2조 플러스 알파 5일날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러한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자, 코스피 일단 1.1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1.9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강달러 기조 보이던 것 급격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엔화 보실까요? 엔화도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유로화도 반대로 봐야 되니까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환율이 우리나라가 1220원 인근을 현재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요. 여기 보시면 그죠? 자, 환율과 우리나라 주가는 반비례하거든요. 만약에 한 번 더 퉁하고 내려온다면 외국인 자금도 한번 유입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매도세 보이고 있는 우측 하단을 보시면요. 외국인 코스피 매도 물량이 오늘 잦아들면서 매수 물량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 저는 이런 기간이 좀 잡아줬거든요. 며칠 기간이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땡큐. 자, 코스닥은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1200억, 1100억 들어오니 2%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자, 요거 보시면 닥터K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 12.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매수 많이 하면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희망이가 질문도 했는데 영향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죠? 그 영향이 크진 않다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올랐겠습니까? 미국이 오르니까 오르는 겁니다. 일단은 그것도 틀리지 않는 거죠. 요거 다 깡통 됩니다. 이제. 그죠? 500억 넘게 들어왔어요.
구슬 여기서 500억을 들어올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데 깨질 때 찔끔찔끔 아니면 해찡 정도로 사 들어와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2월 24일. 2월 24일. 없네. 매도네. 그 다음날 88억? 이거는 인정.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폭락했으면 챙겨 먹어야지. 얼마를 더 먹겠다고 사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이기 때문에 전일의 상황, 아침 방송도 좀 올려놨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하이닉스 4.7% 상승, 삼성전자 1.4% 상승, 어저께 삼성전자, S,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은 살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퍼펙트. 그죠? 자, 셀트리온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상황입니다. 오늘 추가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자, 어디가 주도주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그리고 2차 전지에 집중을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삼행제에 관심 가져보자. 그 의견 틀리지 않았고,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퍼펙트. 엉뚱한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지금 동시효과. 자, 셀트리온. 추가로 2%대 더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어제 사자 말자 플러스 나는 거 아닙니까? 사자 말자.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밑에 잘 지지하면 된다 그랬고, 자, KMW도 4%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LG화학.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는 지지 역할 한다. 어저께 매수 가능하다. 그죠? 장중에도 날려드렸죠? 자, 어저께 3% 이상 갖고 오늘 4% 이상 가면 사자마자 7% 8%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끝 아니거든요. 끝 아닙니다. 그러한 메커니즘들을 반드시 잘 익혀 놓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닥터K는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우량한 종목이면 던지지 말고 미리 위에서 청산했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홀딩 의견 드렸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등 강하게 나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여기 고점 부위에서는 상당히 물량을 많이 줄였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어저께 매수. 그러면 낙폭 피해내고 다시 반등할 때, 그죠? 퍼펙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위에서 정리 못하고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뭐 적당히 올라올 겁니다. 큰 문제 없다 생각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60일과 120일 우상향하고 있는 주도주들이 60일과 12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만 왜 이제 위에 저항권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60일 이런 저항권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근 갔을 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강하게 올라간다면 저항받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강한 상승 이렇게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슬슬슬슬 옆으로 이렇게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어야만 추가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다시 복귀 가능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박이에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빠집니다. 셀트리온 기관에 우린 매수세 계속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관심 가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 드렸었습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 3% 급등, 삼성전자 3% 급등. 퍼펙트 아닙니까? 카카오 3%, KH바텍 4 그랬거든요. 4. 그죠?
4% 급등입니다. 삼성전기 3.8% 급등. LG화학 4%, 삼성 SDI 4%. 자, 셀트리온 여기 강력한 저항을 뛰어넘었어요. 양호입니다. 일단 18만원, 178,000원.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지금 저항권에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만 41,200원. 자, 셀트리온 삼행제 추가로 강하게 더 가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테고요. 시장 갭 상승에서 2.44% 상승 출발. 닥터K가 시장 바닥 잡아내는데 일가견 있습니다. 그죠? 어저께 사 소리 들었다. 1번. 어저께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종목 어제 살수 있다. 들었던 분 1번 눌러. 예이야. 틀었겠지.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까질 때사 들어온 게 아니라 어저께 사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사는 날이다. 달라요. 이렇게 물려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있다가 반등 조짐 넣으면 어저께 사 들어가니까 퍼펙트 아닙니까? 어저께 아침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삼성전자 살수 있습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삼성전자 살수 있습니다. 가격 볼게요.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54,600원에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와우, 54,600원이니까 2,000원 오른다. 예야. 그죠? 행복님도 들으셨다. 들었겠죠? 했던 이야기만 하니깐요. 응꽁님 반가반가요. 응꽁님 쫄아서 다 도망가자 그랬습니까? 쫄 필요 없댔습니다. 멘탈 잘 잡고 따라온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가 청개구리 짓을 하려고 또폼 잡고 있네. 그죠? 시장 빠질 때, 그렇게 빠질 때안 빠졌거든요? 올라타고 나니까 비실비실하고 해서 딴거3% 4%막 날아가는데,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죠? 최근에 낙폭 심했던 구간, 그죠? 인근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낙폭 심한 구간, 인근까지 뭐안 빠지고 올라가는 폭, 오늘 소폭. 그럼 쌤쌤.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좀 강하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시장만 안 무너지면 더 가요. 셀트리온 손실을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손실 안볼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봐놓으십시오. KH바텍도 여기 사노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자, 위에서 들어갔어요. 일부 쳐졌어요. 시장 악재니까 여기 사노 올라왔네. 조금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 지금 잘은 플러스일지도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사 들어갔으니. 그죠? 그렇게 매수하는 겁니다. 지지권에서 매수. 그죠? 셀트리온도 여기 인근에서 살수 있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 남규님은 같이 하시겠다 했는데, 재가가 안 떨어졌습니까? 빨리빨리 재가를 얻어서 오십시오.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그죠? 다 지나가서 손가락 빱니다. 잘못하면. 그죠? 실시간으로 풀타임으로 케어하니까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장중에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장중에. 자, 어저께 왜 사라 했는데, 미국의 선물의 동향을 볼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 선물이 아래꼬리 땡기면서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장은 전전일은 그죠? 다우존스 마이너스였고, 나스닥 선물 그냥 시큰둥하게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땡겨 올리는 이런 상황들 다 봤거든요. 그죠? 마감 후에는 1.9%까지 나스닥 선물이 땡긴 걸 봤습니다. 아, 더 이상 죽진 않겠네. 바닥 찍었네. 일단 단기 바닥. 그러니까 어저께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TV 방송 보니까 오늘 사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한 발짝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옆에서 케어해주는 전문가가 없으면 오늘 저처럼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으면 벌써 사자마자 6% 7% 먹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사실. 오늘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올라가면 좋은데 한번더 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사자마자 잘못하면 또 물려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 오늘은 시장이 아주 강하게 떴으니까 2% 이상 떠서 시작하니까 그죠? 거의 다 빨갛네. 그죠? 동그라미 치기가 무색해요. 다 빨개요. 특별히 더 강한 데는 현재까지 잘안 보이고 골고루 다 빨갛습니다. 야, 이거 봐봐. 셀트리온 삼형제 이게 청개구리지 자꾸 하려한다니까. 야. 딴거 강세에 비해서 그냥 별로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빠졌다 이겁니까? 아니, 안 빠지고 잘 버텼으면 강하게 날라가면 같이 날라가야지. 4% 같이 막3% 4% 가야 되는데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1%. 아휴. 제가 왜 헛웃음을 치는가 하면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시장하고 거꾸로 나온 거 수도 없이 봤어. 이거 나빠서라기보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외국인이 강하게 던져요. 그죠? 오늘도 삼성전자 파냐? 한번 봅시다, 일단. 오늘도 조금 팔긴 파네요. 하이닉스도 올라오니까 팔죠. 여기 일단 저항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저항권이에요, 다. 그죠? 120일의 지지를 받았다면, 깨졌던 60일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한번 치고 간다? 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항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항을 받는 것이 삼성 SDI 외국계 매도 나오죠. 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봐봐, 핵심 주도주군에 외국인이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LG 화학 던지고 있고. 야, 이거 보여요? 이 빨간 거 보입니까? 어제 3%더 돼야 됩니다. 사자마자 7% 8%막 갑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같이 하시죠. 반드시 도움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가 방송 안내에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눌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남규님 같은 경우에 59,900원 아닙니까? 그냥 시장 조금 왔다 갔다 하다 올라오면 그냥 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만약에 손실보고 있는 분이라면 삼성전자는 그냥 들고 가십시오. 적당히 그냥. 그죠? 셀트리온은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18만 5천원권이 저항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일단 18만 5천원권 정도에서는 조금 상황 보면서 물량 축소 예정입니다. 야, 얘들 진짜 실망시키네. 물론 그 전에 잘 버텨준 건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그죠? 오늘 같은 날 같이 좀 붕붕붕 뜨면 좋지 않냐 이 말이죠. 진짜 그죠? 삐딱선 진짜 잘 타요.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중입니다. No problem. 자, 요것도 같이 보여드릴까? 다우, 나스닥. 잘안 보이는데? 골드. 이거 오일인 거를 알려는가 모르겠다. 추가 상승 중이니까 별 문제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경기 부양책 같은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닥터 K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입니다. 해외선물 그죠? 여기서 매도를 때려가 끝내주고 잘 들고 왔다 칩시다.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아래 꼬리 달고 양봉 놓으면 던져요. 여기 위에 있던 애들이 차익 실현한단 말입니다. 5%씩 두들마면 안될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 넣는데, 그리고 신규 매수, 그죠? 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한번 나온다는 걸딱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아래 꼬리 딱 달면서 조짐 보이면 딱사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하는 게더 정확한 겁니다. 그냥 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 그 말은 두리뭉실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뭐 때문에 그렇게 반등한다? 닥터 K 의견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and 신규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그죠? 저점 메리트, 그죠? 그것은 신규 매수 물량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시장 상승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봐봐. 골 때려, 이거.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런 구간들 다 그런 상황들 많아요. 그죠? 시장 안 좋을 때잘 버티고 올라가다 시장 좋은데 반등 못하고 그냥 꼬꾸라지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다 많이 경험해봐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시장하고 반대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희한해요. 오늘 외국계 매도 좀 나옵니다. 세 군데서 집중되네요. 어이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단기 고점 부위에서 그죠? 차익 실현 물량 내지는 어저께 단타로 들어갔다면 오늘 끊어도 별로 상관없는 퍼센테이지거든요. 어제 사자마자 7% 정도씩 올라오는 거거든요.
기관에 보면 좀 차이신 물량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에 보면 같이 좀사 들어와 줘야 시장이 더 안정을 찾고 할 텐데, 아침에 방송 올려놓은 거 혹시 들으셨던 분은 여기가 저항권이라 그랬습니다. 2050과 2100 사이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자. 아침 방송 하기 전에 올려놓은 방송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일단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갭 상승으로 2% 이상 떴기 때문에 일단 숨구르기 양상으로 좀 조정받고 있는데, 너무 세게 밀리면 안 좋습니다. 반드시 끌어당기는 상황이 나와줘야 돼요. 자, 시장이 좀 밀립니다. 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좀 강하게 오르면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남규님, 오시라니깐요. 그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와, 셀트리는 진짜 좀 황당하네. 참. 반드시 끌어당겨야 됩니다. 설마하니 퉁하고 밑으로 깨지겠냐마는요, 아랫골이 쫙 당기면서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추가로 상승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옆으로 더 횡보 정도는 용서 가능합니다. 그죠? 좋기로는 17만 6천은 안 깨야 되고, 마지노선 17만 5천을 안 깨야 돼요. 깨고 밑으로 푹 내려온다. 아유, 별로입니다. 그래도 시장 그폭 나가는데 우리 매수단가 18만 2천원이거든요. 6천원 빠졌습니다. 6만원 빠지는 거 아니고 6천원 빠졌어요. 6천원. 7% 먹어내고 6천원 빠졌으면 6천원 해봐야 몇 프로입니까? 한 3% 됩니까? 그죠? 3% 조금 넘네요. 그죠? 현재 상황에서 3% 손실입니까? 지금 손실 구간에. 그죠? 올라타면 플러스 납니다. 이거 걱정 없고요. 아, 좀 그렇겠다. 그걸 제가 생각 못했네요. 타격 크겠네. 그죠? 저도 점심때 식사로 나가보니까, 와,
점심시간 때 하는 뷔페 있거든요. 손님이 그 넓은데 한 4명인가 있습니다. 와, 문제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편안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애들도 또 방학, 그러니까 계약 연기됐다 그러죠? 그 연관되어 있는 학원들 전부 다 줄줄이 또 릴레이 연기죠? 뭐 음식점에 사람들 많은데 안 갈라 그러죠? 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희망을 가져봅시다. 우리 지금 백신 개발이 아주 빠른 시간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죠? 빠르면 한달 이내? 지금 어느 정도 임상 실험 단계에 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유대적으로, 그죠? 잘 대처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만 넣으면 끝입니다. 거의. 백신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맥시멈 한두달 정도 고생한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게 만만치 않죠. 그죠? 달세도 있고 다 있는데, 전부 다. 최근에 아파트 헬스장에 제가 등록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아파트 헬스장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안 가거든요. 다른 진짜로 운영하는 헬스장 사람들 가겠습니까? 신규로 등록하겠습니까? 저 완전 전멸이죠. 디스코. 그래도 다행히 양산은 확진자가 안 늘어요. 확진자 두 명에서 딱 수습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거 하나 생각합시다. 좌든 우든 다 제껴놓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를 그만큼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본이라든지 상당히 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7월 달에 올림픽 열어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 늘리기 싫어서 검사를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500개 이상의 검사 장소가 있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커도 엄청 큰데 80군데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물론 신천지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죠? 참, 어저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던데, 그죠? 참, 그런 사람을,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그렇구요. 그죠? 진짜 귀가 안 들리는 건지,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주는 거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옆에 붙어 있는 건지, 귀가 안 들린다면서 옆에서 대답할 거리 막 코치해주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아이고. 제가 기독교인이다 했지 않습니까? 좀 시원찮긴 합니다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 신천지에 끌려갔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하는 게 이상해요. 그죠? 하는 게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노트 같은 거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 좀 적어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눠놓고 가라 그럽니다. 그죠? 하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하는 행동이.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전화하고 난리 쳐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상황 제가 생략할게요. 안 가겠다는데 왜 난리 치냐고 제가 좀 되게 세게 했습니다. 그죠? 막 화내요, 화.
자기들은 뭐냐고. 포기, 포기. 어이없습니다. 종교라는 게 지금 뭐 시장 별로 할거 없으니까 가볍게 이야기하자면요. 사람이 나약한 존재거든요. 그죠? 제 아무리 강한 척 해도 사람이 참 나약한 존재인 건 맞아요. 그죠? 그것을 좀 파고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럼 좋은 쪽으로, 그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죠? 평정심을 찾고, 또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잘 흘러가면 좋은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사이비. 자, 다시 하락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셀트리온도 아래꼬리 좀 당기는 21권 인근에서 당기는 시도 나오고 있고,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가 하면, 외국인은 그렇다 칩시다. 외국인은. 그죠? 왜? 그냥 쭉 팔고 있었으니까, 그죠? 파는 기조다 칩시다. 기관은 좀더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그죠? 살려고 하니까 벌써 뭐 7%씩 올라와 버렸는데, 뭘또 사겠습니까? 그죠? 적당히 받쳐줬던 거 내려올 때 슬슬슬슬 담아놨던 거 올라오니까 또 때려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지도 못하겠고, 그죠? 요 디스코 형 크루드 오일 뭐 갖고 있을 것 같냐? 어? 요 디스코 형이 크루드 오일을 가지고 있거든. 올라간다에 걸고 있을 것 같아. 내려간다에 걸고 있을 것 같아. 응? 자, 미국 선물이 좀처럼 안 밀립니다. 자, 급등 나갈 때는 너무 예측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데이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딱 봅니다. 여기, 다우 같은 경우에. 5% 올랐어? 5% 올랐어? 지금 이 선물은 5%는 아닙니다만, 그죠? 4% 가까이도 올랐습니다만. 야, 설마 더 갈까? 이러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 매도 때려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위로 쭉쭉쭉 더 땡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루에 뭐 6%, 7%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 반등 놓을 줄 알고 상승에 걸어버립니다. 그럼 밑으로 푹더 빠지는 경우 많아요. 시그널 딱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죠? 미쳐가지고 더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도 봐봐요. 지금 현재 1% 가까이 지금 선물이 더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리 예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러한 습관들이 저는 배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 그죠? 1% 정도 더 줘도 상관없어요. 지지를 확인하고 딱 사들어야 돼.
여기 사놓고, 올라간 데 사놓고, 옆에 서브 컴퓨터에 농구 있더만, 농구. 핸섬 타이거스인가? SBS 하는 거. 그거 틀어놓고, 그냥 스무스.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 것만 보고 올라간 데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좀 올라왔다 싶을 때좀 끊어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단가 낮춰 또 사놓고 상방만 노립니다. 상방만. 49까지 갈수 있어요. 그러면 장난 아닙니다. 잠깐만 봅시다. 야, 역시 2차 전지가 강해요. IT 전기 전자가 2차 전지에 집중하라.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게 가장 강해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쪽으로 몰린다 그랬습니다.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강합니다. 그죠? 제주항공 이거 제끼고. 그죠? 인수한답니다. 그죠? 이스타항공인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딴데 비해서 기지지 않아요. 이틀 동안 올라온 거 보면. SDI. 그죠? 여기 2차 전지 있으니까. 나머지 봐도 그거보다 더 강한데 잘 없잖아. 그러니까 안 털렸지. 그러니까. 여기 딱다 있네. 여기 필요한 거. 그죠? 남북 경협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거 관심 가지 마십시오. 저 별로다 생각합니다. SOC 투자하고 하면 뭐 좋을 것이다. 좋아봤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LG화학, 삼성전기,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과 KMW, LG이노텍, KH바텍과 같은 휴대폰 부품 이 정도에 하십시오. 그죠? 자동차 조금 시원찮아요. 자동차, 그 다음에 통신, 건설, 철강, 은행, 보험, 증권,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어디가 괜찮다? IT 전기전자, 2차 전지, 그 다음에 핸드폰 부품 관련, KH바텍, LG이노텍, 그죠? 5G 관련 KMW,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정도의 관심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 그 안에서 사고팔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부를 어디서 하면 좋을지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를 유튜브에 치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동그라미 왼쪽에 쳐놓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요. 우측에 보시다시피 재생 목록들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중단에 있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중간에, 그죠? 아래 하단에 있는, 생초보 탈출 팁, 그거 먼저 보시고요. 좌측에 있는 220회짜리 주식 기초 강의, 차근차근 드라마 보시듯이 한번 공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공부할 거리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자신 있습니다. 책으로 봐도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들, 영상으로 간결하게, 주식에 딱 필요한 내용들 넣어두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현대차 중장기다 그랬습니다. 중장기. 그죠? 뭐갈거 가고, 뭐갈거 없나 하고, 나중에 한번 올라옵니다. 여기 인근. 그죠? 강세업종은 아니다. 강세업종으로 현대차 이야기한 적 한도 없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은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오거든요. 많이 사들어옵니다. 오늘 좀 청개구리 짓을 해서 그렇지. 그죠?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기관 외국인이 지금 아침 37분 지났는데 1300억, 1100억 던지고 있는데요. 안 빠져. 개인이 받아주는데 안 빠집니다. 와, 신기해요. 그 말은 공격적으로 올 맞추라고 그냥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사 들어오냐? 알았어. 사 들어오냐고? 알았어. 그냥 조금씩 대줄게. Understand? 사 들어오냐? 여기 한번 밀릴 수 있는데 사 들어오냐? 알았어. 조금 대줄게. 그냥. 그죠? 강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공격적으로 죽으라고 밑으로 바바바바박 때리는 게 아니라 슬슬슬슬 물량 그냥 넘겨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죠? 생전 반가. 선풍기를 켜놨더니 춥네요, 이제. 조금 희한해요. 그죠? 지금 상당히 고점 보이고, 그죠? 상당히 단기 고점 보이고, 기관 외국인 이렇게 던지면, 그죠? 잘못 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상단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조금 수준이 다른 사람들인가?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인가? 썩 그렇다고도 인정 못 하겠는데. 그죠? 어저께 들어가는 여기 4600억에 있는 사람은 다른 개인이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어저께 들어가야 돼. 어저께. 그 전에 신나게 빠질 때, 신나게 빠질 때 들어갈 게 아니라. 자, 풋옵션 500, 한 550억 정도 사들어왔죠. 풋옵션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풋옵션 어떻게 되기는 박살났지. 하루 만에 반토막입니다. 하루 만에 반토막. 그죠? 그러면 풋옵션 270 정도 한번 볼게요. 풋옵션 270. 이틀 전에 사들어왔잖아요. 그죠? 500억.
10.0에서 10.3에서 3.1 됐으니까 70% 빠졌습니다. 70%. 이런 상황이에요. 550억 70% 까졌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죠? 간단하게. 한번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냥 끝장나는 거지 뭐.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반드시 체크해 놓으십시오. 모든 알림 딸랑딸랑 수신해 놓으시고요. 야간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 알림 가면 시청하기 좋습니다. 헬지왕 날아가는 거 봐. 매수 포인트가 죽여. 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GGS 사고, 그죠? 저항에서 팔고, 그죠? 지지에 사고, 저항에서 팔고, 차익 실현, 수익 나면 잘 챙기고요. 손절은 손절 라인 깨고 내려가면 잘 손절하고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려는 조짐이 나올 때사 들어가야지, 그죠?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인, 매수 우위. 종목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진칼, 기아차, NC소프트. 자, 셀트리온, SDI,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성의 종목들 오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쭉 강하게 올라왔다 이거죠. 그죠? 현대차, 삼성전기 다 어저께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오늘 차익 실현,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자, 코스닥 매수에 잡히는 바이오들은, 그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만원을 한 번에 넘어갈까요? 그죠? 만약에 여기 63,000원 무너뜨리면 조정 지어봤습니다. 최근에 샬라님이 핸드폰 딱 덮어보고 4, 5개월까지 안 듣겠다. 안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돼요. 그죠? 자, 알테오젠도 강세 무너졌기 때문에 좀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조정 제법 받으니까 올라탄다 해도 좀 부담스러워요. 적당히 차익 실현한 게 나아 보이고요. 셀리버리도 일단 우상향하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오늘 또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네.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은 달라요. 이렇게 휴젤 무너졌다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원찮아요. HLB 여기 위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11만원 정도 뚫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 전환. 엘릭스미스 강하게 반등해도 여기 무너지는 여기 가려면 철이 멀었어요. 신라젠 삼천당 제약 여기가 괜찮아. 이런데 다 매수 포인트거든. 어느정도 삼천당 제약 관심 있습니다. 여기 올려놨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60일에 지지받는 모습이고, 와, 유한양이가 여기 무너뜨릴 때 별로네. 여기를 올라타야 되는데 별로네 생각이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뭐가 있는 것 같네. 유한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만 그만. 인버스 3분의 2 정리했다. 7200원. 7200원에 샀다고요? 액면 분할. 6700원 정도 무너뜨리면, 여기 있죠? 여기 6700원 무너뜨리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나아 보여요. 누구 남편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엉쿵님. 아주 예전에. 그 얼마나치 들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여기다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좋아진 것도 아니거든요. 시장이 한번 휘청휘청 할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 던졌다 했으니까 얼마나치 가지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유료방에 남겨보든지. 남편이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3분의 2 던졌다 했으니 다 던지지 말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거기서 던지나 여기 위로 올라가서 던지나 뭐 3분의 1밖에 안 남았으니 3분의 1은 들고 있으세요. 들고 있다가 여기 한 번에 못 치우고 갈 거야. 가가지고 팅팅팅팅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한번 푹 빠질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적당히 청산해도 뭐큰 문제가 없는데 3분의 1이니까 그죠? 3분의 1이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 안정을 찾은 건 아니니까 3분의 1은 일단 더 지켜보세요. 그죠? 일단 더 지켜보시고 3분의 2는 돈을 갖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돈 갖고 있으면 딱딱해 뭐사 하는 거 날리는 거 있으면 남편 보고 사라 그래요. 어저께 3분의 2 던지고 LG화학 SDI 사할때 샀으면 얼마나 좋아? 혹시 샀어요? 혹시 샀어요? 삼성전자 이런 거사 그랬잖아요. 어제 사 그랬잖아. 3분의 2 던지고 사면 대박이잖아. 어저께. 그죠? 서자마자 7% 막 8% 막 날아가잖아. 그죠? 옆에서 이야기해 줘요. 그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맞죠? 그죠? 흘러간다잉. 오일은 요 디스코 형이 내려간다 그랬냐 올라간다 그랬냐 더 올라가네. 얘야 돈좀 세보자. 올라가거든. 장대 양봉이잖아. 하루 만에 폭안 꼬꾸라진다고. 낙폭이 얼만데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죠? 도치 정도 될지 몰라도 4% 5%씩 오르다가 밑으로 뭐3% 다시 빠진다고? 그렇게 잘안될 겁니다. 자, 미국 선물 양호하고요. 추가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할수 있으니까 7,000달러 플러스 중입니다. 7,000달러. 살짝 맛보기 보여드리고, 그죠? 안 던져. 저기 위로 더갈 때까지.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개인의 매수세로 2.2%가 올라간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상황인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한다면, 기관 외국인이 하방으로 조지기 위해서 강하게 던진다기보다, 개인이 닭다리 나서 사 들어오니까, 사 들어올래? 알았어. 난 밑에서 좀 잡았으니까 살짝 던져줄게. 정도로 강하게 매도의 의사는 없고, 그냥 살살살살 물량 떠넘기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핵심 주도주군에 있는 종목들은 120일 내지는 지지권에서 저항권, 60일의 저항권까지 봉착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던진다면 추가로 가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이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안 돌았을 것 같아, 오늘. 그죠? 내일이라도 미국 시장에 한번더 치고 간다든지 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2100까지 강하게 갈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뭐다? 중국 시장이 전일도 3%대 강세 보였으니까, 시장이 안도하면서 상승하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별로 무리 없을 거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플러스 1% 인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상승한지 여부 잘 지켜보셔라.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TV라 할수 있겠죠? 닥터K 아침부터 목이 터져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고 꼭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